카잘목 치트키템, 피부에 예쁜 광채까지 도는 제품이에요. 진짜 간단하게 칙칙 뿌려주면 되고요. 굉장히 예쁘게 수정 메이크업이 됩니다. 대부분 다 이렇게 힙펜이 보일 정도로 쓰고 있어요. 제 인생 부편 라인업이다. 제가 올리브영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조 속눈썹은 뭐다? 근데 얘는 진짜 찐이에요. 안녕하세요, 민카롱입니다. 머랭이들 그거 아세요? 12월 1일부터 7일까지 진행하는 올영 세일이 올해의 마지막 세일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으로 올영 세일 추천템으로 진행하는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영상은 제가 진짜 평소에 많이 추천드리고 실제로 데일리로도 정말 많이 쓰고 있는 찐템들 위주로 추천을 해드리려고 해요. 평소에 제 영상에서 자주자주 보였던 제품들도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 오늘은 그 제품들을 왜 추천하는지, 우리 머랭이들이 왜 이 마지막 올영 세일에 꼭 구매했으면 좋겠는지 조금 더 상세한 이유를 담아서 추천드리면서 메이크업 예쁘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메이크업 시작 전에 요즘 너무 잘 쓰고 있는 거 있죠? 눈썹 탈색! 이거 영상에서 요즘 진짜 많이 추천드리고 있죠? 올리브영에 보면은 눈썹 탈색약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이에요. 저도 요거를 구매해가지고 눈썹 탈색을 지금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한 2주 전에 눈썹 탈색을 제가 요걸로 했었는데 지금 또 살짝 거뭇거뭇하게 자라서 메이크업 시작하기 전에 요 추천템으로 눈썹 탈색을 한 번 더 하고 갈게요. 우선 제가 이 엔트로피의 눈썹 탈색약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사용하기가 정말 간편하고 눈썹 탈색 전용으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다른 탈색약들보다 자극이 훨씬 적다고 느껴지더라고요. 대신 가격이 비싸요. 사용법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여기 뚜껑에 이 표시만큼 일제 파우더랑 이제 크림을 섞어서 눈썹에 발라주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머랭이들 딱 봐도 아시겠지만 눈썹에 털이 정말 거의 없어요. 그래서 기준점에 맞추지 않고 그냥 제 감각대로 1:1로 배합을 하는데 저는 눈썹에 털이 너무 없기 때문에 이거 하나를 한 번에 다 써버리면 너무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는 이렇게 고무줄로 묶어서 아껴가면서 찔끔찔끔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사용하니까 진짜 양이 잘 안 줄고 오래오래 사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선 이걸로 메이크업 시작 전에 눈썹 탈색 예쁘게 한번 하고 갈게요. 저는 평소에 정말 이 정도로 눈썹 탈색을 두 번을 뺄 수 있거든요. 그만큼 눈썹에 털이 없습니다. 이거를 잘 섞어서 빠르게 슉슉슉 1분 정도 기다렸다 닦아줄게요. 자, 이제 닦아볼까요? 저보다 눈썹에 숱이 많으신 분들은 한 2, 3분 더 기다리셔도 되는데 저는 진짜 숱이 없어서 1분이면 되거든요. 얼마나 잘 빠졌는지 한번 보세요. 짜란! 아까보다 훨씬 밝아졌죠? 이렇게 하고 지금 남은 양으로 한 번 더 발라서 똑같이 1분 기다려줄게요. 짠! 눈썹 탈색 두 번 하고 지금 세수를 깨끗이 하고 왔는데요. 눈썹 컬러가 확실히 많이 밝아졌죠? 이게 밝아지니까 확실히 좀 힙한 느낌도 들고 제 머리 컬러랑 더 어울려가지고 메이크업 했을 때 분위기가 훨씬 좋더라고요. 이렇게 머리 컬러가 밝거나 아니면 힙한 느낌, 트렌디한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 요거 추천드리고 그 다음 올영에서 많이 보셨죠? 토코보 립밤. 제가 입술이 크고 정말 정말 건조해서 립밤을 항상 필수로 발라주는데 요 토코보 립밤이 일단 생긴 것도 귀여운데 양이 엄청 많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듬뿍듬뿍 발라주면은 입술이 되게 촉촉해지면서 기름으로 미끌미끌하게 끈적끈적거리 느낌 없이 되게 쫀쫀하게 입술에 달라붙어서 저는 메이크업 하기 전에도 이렇게 항상 듬뿍 발라주고 자기 전에도 립 마스크팩처럼 듬뿍 올려주고 자는데 얘는 정말 여러 통 쓰고 있는데 항상 너무 만족스러워서 립밤 정착 못하신 분들 요거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메이크업 하기 전에 선크림을 꼼꼼히 발라주거든요. 근데 올해 정말 잘 썼다 라고 생각되는 선크림이 딱 두 개 있는데 하나는 딘씨 프리미엄 비건 마일드 모이스트 선크림이고요. 하나는 조선미녀 맑은 쌀 선크림이에요. 제 영상에서 정말 많이 보셨던 제품들일 텐데 딘씨 제품은 무기자차 제품이고요. 조선미녀 선크림은 유기자차 선크림이에요. 둘 다 굉장히 매력이 다른데 반반씩 얼굴에 올려볼게요. 제가 이 딘씨 선크림을 좋아하는 이유가 무기자차 선크림은 대부분 엄청 하고 밀리거나 백탁 현상이 좀 너무 안 예쁘게 밀가루처럼 둥둥 뜨거나 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얘는 왜 이렇게 부드럽게 발리지? 이거 유기자차인가? 싶을 정도로 이렇게 흡수도 빠르고 발림성도 되게 매끄러워요. 자연스럽게 톤업 되면서도 되게 촉촉해요.
그다음 이쪽인 조선미녀 선크림. 사실 저는 유기자차보다는 무기자차 선크림을 조금 더 선호해요. 왜냐면은 제 피부가 엄청 예민해서 유기자차 선크림을 잘못 바르면은 좀 트러블이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 피부에서 되게 순해가지고 트러블이 올라온다든지 그런 문제 없이 되게 순하게 잘 사용했던 유기자차 선크림이거든요. 수분크림을 바르는 건가 싶을 정도로 정말 정말 촉촉하고 유기자차 선크림이기 때문에 백탁 현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양쪽 반반 발라봤는데요. 확실히 촉촉한 느낌은 유기자차인 조선미녀 선크림 조금 더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무기자차 딘시 선크림이 뻑뻑하다 이런 느낌이 있는 건 아니에요. 딘시는 대신 피부 표현이 훨씬 예뻐 보이죠. 그 백탁 현상이 예쁜 톤업을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요거는 취향에 따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데일리로 번갈아가면서 너무 잘 쓰고 있어가지고 우리 머랭이들이 여기서 나는 유기자차가 좋다, 무기자차가 좋다 요 정도의 기준을 잡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추천템은 제가 메이크업 전에 필수로 사용하는 화잘먹 치트키템. 정말 N년째 사용 중인 밀착 수분 베이스. 연작의 베이스 프랩입니다. 제가 이 제품을 너무 좋아해서 항상 올영 세일 추천템마다 추천하고 싶었는데 여태까지는 올리브영이 없었고 백화점에서 만날 수 있었던 제품이에요. 그런데 드디어 이번 11월 올리브영 온라인몰에 연작이 입점을 했습니다. 박수! 제가 그동안 영상에서 이 베이스 프랩을 정말 많이 오랜 시간 동안 추천을 했고 이미 너무나 유명한 제품이라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 이 베이스 프랩을 얼굴에 한번 깔아주면 어떤 베이스를 얼굴에 올리든 물풀처럼 피부에 착 붙여주는 밀착 수분 베이스 제품이에요. 모공을 막지 않는 실리콘 프리 제품이라 피부가 정말 편안해요. 평소에 피부가 건조하거나 추워진 날씨에 베이스 메이크업이 자꾸 들뜨는 분들은 수분크림 단계에서 이 수분크림을 엄청 두껍게 올리실 텐데 메이크업 전에 수분크림을 과하게 바르게 되면 이 피부 화장이 쉽고 빠르게 무너지거나 엄청나게 밀리는 현상이 발생하게 돼요. 피부가 건조해서 날씨가 추워져서 베이스 메이크업이 자꾸 들뜨시는 분들은 수분크림 단계에서 수분크림을 적당히만 발라주시고 쿠션이나 파운데이션 바르기 전에 이 베이스 프랩을 딱 한번 깔아주고 베이스를 올려주시잖아요. 들뜸이나 밀림 없이 이 피부 화장이 정말 쫀쫀하고 촉촉하게 올라갑니다. 이 프랩 사용 방법은 지금 저처럼 이런 선크림을 발랐다라고 하면은 여기 위에다 톡톡톡톡 얹어주시면 되고요. 내가 사용하는 선크림이 완전 톤업 선크림이다 이러실 때는 수분크림까지 해놓고 톤업 선크림 바르기 전에 이 베이스 프랩을 한번 깔아주고 그 위에다가 톤업 선크림을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베이스 메이크업 진행하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톤업 기능이 없는 데일리 선크림을 발랐기 때문에 여기 위에다가 찹찹 올려줄게요. 우선 이 베이스 프랩의 제형감 한번 보고 가시자면 쫀쫀한 에센스 같은 제형이에요. 딱 봐도 수분감 엄청나 보이죠? 저는 한 두 퍼프 정도 피부에 전체적으로 얘를 골고루 발라주거든요. 바를 때도 정말 편하게 수분 에센스를 바르듯이 찹찹찹찹 이렇게 가볍게 깔아만 주면 확실히 피부가 수분감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정돈된 느낌이 있어요. 이 제품은 여기 위에다가 베이스를 올렸을 때 확실히 그 진가가 보이거든요. 잘 쓰고 있는 쿠션 두 가지를 피부에 올려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촉촉한 바닐라코의 핑크 쿠션 올려볼 거고 두 번째로는 좀 매트하게 올라가는 쿠션을 반반 이렇게 올려볼 거예요. 이 바닐라코 쿠션 같은 경우에는 되게 촉촉하거든요. 근데 이 베이스 프랩을 바르고 나서 발라주면은 광채가 훨씬 더 돋보이고요. 이 네이밍 쿠션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평소에 조금 건조하다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피부에 좀 많이 들뜨고 그랬는데 이 베이스 프랩을 깔아주고 나서 얘를 올렸을 때 피부가 되게 예쁘게 들뜸 없이 연출이 되더라고요. 반반 발라서 보여드릴게요. 이런 촉촉한 쿠션을 자칫 잘못 바르면 약간 피부에서 좀 개기름처럼 뜨거나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촉촉한 쿠션과 베이스 프랩의 궁합은 이렇게 고급지고 자연스러운 투명한 광채를 만들 수 있고요. 매트 쿠션이랑 궁합이 어떤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매트 쿠션은 제가 단독으로 발랐을 때 가끔씩 좀 뜨고 밀림 현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베이스 프랩을 깔아주고 나서 바르니까 되게 부드럽게 발리면서 매트하지만 이렇게 속광이 올라오는 느낌으로 연출이 되더라고요. 이 쿠션 두 개도 제가 잘 쓰고 있는 좋아하는 쿠션이라 이번 올영 추천 때문에 이렇게 넣어봤는데요. 베이스 프랩을 깔아주고 나서 이렇게 발랐을 때 확실히 이 쿠션의 장점들이 훨씬 더 극대화되고요. 촉촉한 쿠션을 발랐을 때는
광채가 정말 수분감으로 맑고 윤기나게 고급진 광채를 만들어주고 건성 피부한테 자칫 뜰 수 있는 이런 매트 쿠션을 베이스 프랩을 발라준 후에 올려주면은 정말 이렇게 고급지고 깔끔하게 올라갑니다. 양쪽 다 피부 표현 진짜 예쁘죠? 평소에 내 피부랑 좀 안 맞았던 것 같아서 집에 굴러다니는 베이스 제품들이 있다면 이 베이스 프랩이랑 같이 한번 사용해보세요. 이렇게 찰떡 콩떡으로 어떤 제형이든 예쁘게 피부에 올려줍니다. 그리고 이번에 연작에서 진짜 좋은 신제품이 나왔는데 제가 되게 오랜 시간 미리 써봤거든요. 근데 이 신제품도 올리브영 런칭과 함께 같이 입점이 되었더라고요. 연작 스킨 퍼펙팅 글로우 프랩 워터. 프랩과 함께 사용하면 이 베이스 메이크업의 완성도를 높여주는 프랩 워터 제품으로 메이크업하고 나서 간단하게 칙칙 뿌려주기만 하면 되는 제품인데요. 제가 좀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이 촉촉한 베이스 프랩이 액체화가 돼서 나온 제품인데요. 우리가 메이크업을 하고 나서 피부가 건조하다고 느낄 때 일반 미스트를 뿌리게 되면 이 메이크업의 지속력이 떨어지고 좀 뭉침 현상 같은 게 생길 수가 있는데 칙칙 뿌려주면 메이크업의 뭉침 현상이 최소화되고 밀착력과 지속력이 더욱 좋아지고 피부에 예쁜 광채까지 도는 제품이에요. 진짜 간단하게 칙칙 뿌려주면 되고요. 이 프랩 워터를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꿀팁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메이크업하고 시간이 좀 오래 지났을 때 수정 메이크업을 봐야 되잖아요. 이 베이스 메이크업 수정을 많이 보실 텐데 그냥 메이크업 수정을 보면은 막 들뜨고 뭉치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쿠션 퍼프에다가 이 프랩 워터를 이렇게 촉촉하게 적셔주세요. 쿠션을 소량만 찍어서 이렇게 톡톡톡톡 많이 들뜨는 코 부분 이런데 톡톡톡톡톡 해주면은 쿠션을 더 빨라서 수정을 해도 뭉치거나 지저분해지지 않게 굉장히 예쁘게 수정 메이크업이 됩니다. 이 뿌리는 프랩은 오일이 함유되어 있지 않는 제품이라서 시간이 지나도 깔끔하고 맑은 메이크업 유지가 가능해요. 평소 베이스 메이크업 들뜸이 심하거나 완성도 있는 베이스 메이크업을 원하시는 분 또는 건조해진 날씨에 광채를 끌어올리고 싶으신 분들은 이 베이스 프랩과 함께 프랩 워터도 같이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 마지막 올영 세일에 할인된 가격으로 연작 제품들 만나보세요. 그 다음 불필요한 유분기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파우더. 제가 영상에서는 이 바닐라코 파우더를 진짜 항상 사용했잖아요. 근데 이것도 좋지만 제가 최근에 새롭게 빠진 파우더가 있어요. 힌스 세컨 스킨 에어리 파우더 라벤더입니다. 제가 이거는 영상에서 엄청 자주 소개해드리진 못했는데 평소에 정말 잘 쓰거든요. 어느 정도냐면 이렇게 퍼프를 보시면 아시겠죠? 급하게 외출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파우더는 제가 브러쉬에다가 와 이렇게 덜어가지고 꼼꼼하게 메이크업을 할 때 사용을 하고 시간이 없을 때는 이 파우더 퍼프를 사용해갖고 막 이렇게 해서 나가거든요. 근데 괜찮아요. 투명한 라벤더 컬러로 발색이 되는데 얘를 그냥 피부에 퍼버퍼버 발라줘도 뭉치거나 그 파우더 특유의 밀리는 그런 현상 없이 되게 예쁘고 얇게 피부톤 정리가 되면서 불필요한 유분기를 깔끔하게 잡아주더라고요. 저는 원래 이렇게 퍼프로 파우더로 바르는 거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괜찮아요. 쉐딩 들어갈 부분 다다다닥 발라주면 아주아주 보송보송하고 피부톤도 좀 예쁘게 정리가 되고요. 이런 코 옆이나 이런 데 불필요한 유분기 이런 데다가 톡톡톡 발라줘도 파우더 이렇게 잘못 바르면 뭉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어요. 이렇게 좀 간편하게 사용하면서 피부톤도 예쁘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파우더라서 추천드리고 싶고 요거 진짜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번 올영 세일 때 저도 좀 더 쟁여보려고요. 제가 정말 잘 쓰는, 주구장창 쓰는 쉐딩 하나만 고르라면 요겁니다. 제 영상에서 항상 나왔던 웨이크메이크 믹스 블러링 볼륨 쉐딩 소프트 쿨. 제가 집에 되게 여러 개 가지고 있거든요. 3, 4개 있을 텐데 돌려가면서 손에 집히는 대로 쓰는데 대부분 다 이렇게 힙펜이 보일 정도로 쓰고 있어요. 화장품 부자인 제가 힙펜이 보일 정도로 제품을 쓴다? 지금 진짜 찐템인데요. 저는 쉐딩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는 많이 바르되 자연스러운 쉐딩을 선호하거든요. 이게 바로 딱 그런 쉐딩이에요. 붉은기 없이 이렇게 그림자 같은 컬러기 때문에 좀 많이 발라도 이상하거나 뭉치는 그런 느낌 없이 진짜 그림자처럼 예쁘게 그라데이션이 되거든요. 이 쉐딩은 진짜 똥손분들도 쉽게 누구나 얼굴을 싹 깎아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서 쉐딩 양 조절이 어려웠거나 나는 쉐딩을 하면 너무 티가 나요 하시는 분들 요거 한번 써보세요. 이걸로 코 쉐딩까지. 제가 올해 가장 많이 썼던
어떤 아이브로우 제품은 사실 맥 제품인데요. 요거 말고 이제 올리브영에서 파는 제품으로는 에스쁘아 더 브로우 이지 쉐이빙 펜슬 라이트 브라운. 올해 이제 탈색을 하기 전부터 눈썹 컬러를 굉장히 밝게 뺐잖아요. 올리브영에서 파는 아이브로우 중에서 써본 것들 중에 가장 밝은 컬러예요. 굉장히 부드럽게 발리고 딱 이런 탈색 모에 굉장히 적합한 컬러라서 이렇게 밝은 컬러의 브로우 찾으시는 분들은 요거 추천. 눈썹 탈색하고 쓰기에 컬러가 딱 적합하더라고요. 뒤에 이렇게 스크류 브러쉬도 있어서 결 정리랑 뭉친 부분 풀어주기도 좋아요. 올리브영에서 가장 유명한 섀도우 팔레트는 뭐다? 바로 웨이크메이크입니다. 이거는 일부고 저는 웨이크메이크 팔레트를 정말 좋아해서 전 컬러를 전부 다 가지고 있거든요. 추천드리는 이유 다 아시겠지만 컬러가 정말 다양하고요. 시중에서 진짜 찾아보기 힘든 이런 컬러들 우리 웨메 선생님들은 항상 출시해주십니다. 또 16구 팔레트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조합을 해가지고 때로는 청순하게 때로는 힙하게 원하는 대로 연출이 가능하고요. 팔레트 안에 대부분 하이라이터 컬러나 블러셔 컬러도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진짜 활용도가 정말 좋아서 제가 올해 정말 잘 썼다 하는 팔레트 브랜드는 웨이크메이크인데요. 살짝 핑키 코랄 느낌으로 연출하고 싶어서 요거 7호 소다 코랄 블러링 요거 사용해서 아이 메이크업 진행해 볼게요. 베이스 컬러 널찍한 베이스 브러쉬에 묻혀서 눈두덩이 전체 애교살 삼각존까지 꼼꼼하게 발라줄게요. 이 팔레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 또한 컬러가 너무 다채로워서 핑크 코랄 가능하고 오렌지 코랄 가능해요. 근데 저는 오늘 핑크 코랄로 연출하고 싶어서 이 컬러. 아까 베이스 컬러 발라놨던 영역보다 작게 들어가서 핑크기 낭낭하게 넣어줄게요. 점막과 눈꼬리는 삐아 아이라이너 소울 브라운. 삐아 아이라인 제품들이 올영에서 항상 상시 할인을 하고 있고 가격대가 엄청 저렴한데 컬러가 또 다양해서 되게 좋아요. 이 소울 브라운 컬러는 엄청 부드러운 초코 브라운 컬러인데 이걸로 눈꼬리 일단 가이드 잡아놓고 언더 점막 채우기에도 되게 좋거든요. 저는 아이라인을 거의 이런 펜슬 라이너와 붓펜 라이너 두 개를 사용하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이렇게 부드러운 컬러로 먼저 잡아두고 언더 점막도 저는 이렇게 항상 펜슬 라이너로 먼저 1차 라인을 잡고 붓펜 라인을 사용해서 더 선명하게 라인을 그려주는데요. 제가 진짜 유튜브 시작 전부터 쭉 지금까지 쓰는 아이라이너가 이 웨이크메이크의 철벽펜 아이라이너예요. 이거 진짜 장담할 수 있는데 제가 살면서 가장 많이 구매한 아이라이너가 이 웨이크메이크 철벽펜 아이라이너 2호 브라운인데요. 이것도 아마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리뉴얼 전 제품들일 거예요. 제가 이 제품을 왜 좋아하냐면 항상 원 플러스 원을 하고 있어요. 한번 살 때마다 이렇게 두 개를 세트에 만 원 초반에서 할인할 때는 만 원 이하에 구매할 수 있고요. 대부분의 붓펜 라이너들은 쓰다 보면 이 펜 촉이 하얘지고 안 나오거든요. 근데 얘는 아무리 오래 써도 펜 촉이 항상 이렇게 촉촉하게 잉크가 묻어있고 발색이 너무 잘 돼요, 선명하게. 그리고 어떤 붓펜 라이너들은 덧바를 때 막 까지잖아요. 철벽 펜 아이라이너는 안 까져요. 덧바를수록 계속 선명해져서 제 인생 붓펜 라이너입니다. 그려놨던 펜슬 라이너 그대로 따라서 한 번 더 덮어주고요. 눈꼬리도 상큼하게. 그리고 여기 음영 컬러로 이 붓펜 라이너의 너무나 선명함 있죠? 요거를 자연스럽게 덮어줄게요. 잘하셨습니다. 뷰러는 올영 건 아니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샤넬 뷰러 위아래로 쩝쩝 찝어주고 속눈썹을 붙여줄 건데요. 제가 올리브영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조 속눈썹은 뭐다? 바로 필리밀리 제품입니다. 이 필리밀리 가닥 속눈썹이 진짜 붙이기 쉽고 붙이고 나면 정말 자연스럽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제가 원래 1호 퓨어 데일리를 평소에 되게 좋아했거든요. 지금도 좋아하지만 요즘은 2호 또렷 데일리를 좀 더 많이 붙이게 되더라고요. 퓨어 데일리는 약간 다크 브라운 컬러여가지고 붙였을 때 내 속눈썹이 원래 예쁜 것처럼 연출을 해주고 이 또렷 데일리 결이 이렇게 똥똥똥똥똥 서 있어서 붙였을 때 조금 더 선명한 느낌이 들거든요. 둘 다 너무 좋아하지만 요즘 빠진 거는 또 또렷 데일리라서 얘를 쫑쫑쫑쫑쫑 붙여줄게요. 속눈썹 하나 붙였다고 눈매가 굉장히 골저스해졌죠. 머랭이들 저 약간 큰일 난 게 제가 핑크 코랄 눈화장을 하고 싶었는데 양 조절을 좀 잘못해가지고 완전 오렌지 코랄이 됐어요. 이제 급하게 약간 핑크톤의 무언가를 첨가해 볼 건데요. 제가 올리브영에서 파는 애교살 글리터 스틱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제품 어뮤즈 애교살 볼륨 펜슬 핑크 발레리나
저는 애교살에 항상 쉬머쉬머한 잠퍼를 바르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 발레리나가 정말 쉬머쉬머하게 차오르는 광택, 그리고 컬러감도 샴페인, 핑크, 베이지 이런 느낌으로 눈에 올렸을 때 진짜 예쁘고, 애교살에 쓱쓱 발라주면 정말 볼륨감이 팍 자연스럽게 차오르거든요. 그리고 또 좋은 점은 얘가 바를 때는 부드럽게 사라락 발리는데, 마르고 나면 픽싱이 딱 돼가지고 거의 번지지 않고 그대로 쭉 유지가 되거든요. 애교살 볼륨 펜슬 많이 사용해봤는데 대부분의 제품들이 부드럽게 발리면 시간이 지나면 다 이렇게 번지거든요. 근데 얘는 진짜 찐이에요. 제가 요것만 사용하면은 진짜 주위에서도 그렇고 우리 머랭이들도 도대체 오늘 애교살에 뭐 발랐냐 정말 많이 물어봐 주시거든요. 저처럼 애교살 볼륨에 진심이신 분들 올용세일 때 요거 안 사보셨다면 꼭 사보세요. 이렇게 약간 핑크기를 넣어서 오렌지 느낌을 좀 중화시켜주고 눈두덩이에도 좀 발라야겠어요. 가운데다 쓱쓱쓱 발라서 픽스되기 전에 손으로 이렇게 펴발라주기. 어우, 핑크 코랄 됐다. 그러니까 샴페인 쉬머 핑크 느낌으로 이렇게 둔갑. 다르죠, 확실히. 이거 제가 아까 발라놨던 거 안 번져요. 보이시죠? 어뮤즈 아주 잘 만드셨어요. 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제 언더 마스카라. 마스카라는 진짜 매일매일 이 에뛰드 제품만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위에 마스카라는 안 하고 언더에만 하잖아요. 두껍고 힘있게 발리는 그런 제품들을 좋아하는데 대부분의 마스카라들은 막 되게 한올한올 한가닥 한가닥 이렇게 발라주잖아요. 근데 에뛰드 거는 뭉치면서 발리거든요. 저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몇 년째 에뛰드 마스카라를 진짜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는데 이 언더 속눈썹에도 털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마스카라 자체를 듬뿍 발라서 트위저를 항상 뭉쳐두거든요. 그러기에 이 에뛰드 마스카라가 가장 적합합니다. 이런 식으로 뭉텅이로 발라놓고 트위저로 뭉치기. 그리고 또 이 에뛰드 마스카라가 쓰면 쓸수록 제형 자체가 꾸덕꾸덕해져요. 저는 새 마스카라보다 시간이 지나서 꾸덕해진 마스카라를 더 좋아하거든요. 이거 아마 에뛰드 쓰시는 분들 공감하실 텐데 어쨌건 이렇게 선명한 느낌 연출하기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올영 추천템 아이 메이크업 끝! 너무 코랄로 돼갖고 제가 잠깐 좀 걱정을 했는데 잘 수습을 해서 핑크 코랄 쉬머 느낌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치크 들어가 볼 건데 제가 보면은 파우더 타입 치크를 평소에 잘 안 쓰더라고요. 립으로 이렇게 쓱쓱 맞추거나 크림 타입 치크를 좋아하는데 크림 타입도 너무 묽은 것보다는 살짝 이렇게 점도 있는 그런 느낌을 좋아하는데 최근에 제가 굉장히 잘 쓰고 있는 치크가 요거예요. 제 영상에서 최근에 많이 보셨죠? 데이지크 블렌딩 무드 치크 시딩으로 받았 제품인데 얘를 참 잘 썼어요. 최근 영상에서도 나왔죠? 16 브라운 베어. 근데 요즘 제가 너무 탈색하고 나서 웜웜하게 메이크업을 하나? 해가지고 이거 17호 모브 베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얘도 진짜 정말 예쁘더라고요. 제가 눈은 코랄코랄하지만 이제 치크랑 립을 약간 핑크 계열로 맞추면 그것도 꽤나 조화롭거든요. 얘가 좋은 점이 점도 있는 말랑말랑한 반죽 같은 그런 크림 치크예요. 되게 예쁜 쉬머쉬머한 잠펄이 들어있어서 피부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광택이 나면서 예뻐 보이더라고요. 볼에 톡톡톡 깔아줄게요. 뭔가 파우더랑 크림 치크를 적절히 섞어놓은 그런 느낌이라서 양 조절하기가 되게 쉬워요. 똥손 분들도 이거 되게 잘 사용하실 것 같아요. 웜한 눈화장에 쿨한 치크 나쁘지 않죠? 그 다음 여기 완전 퍼플퍼플한 컬러 살짝만 묻혀서 볼 가운데 부분에 소량만 포인트로 깔아줄게요. 코끝에도 오늘 피부 표현 진짜 너무 잘 돼가지고 이런 치크도 되게 깔끔하게 더 잘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제 입술에 발라놨던 립밤 쓱쓱 닦으면서 각질도 같이 밀어내주고 제가 또 올해 가장 많이 썼던 립 펜슬은 바로 요겁니다. 입 큰 플러피 립 펜슬 2호 플레르베리. 제가 평소에 늘 오버립을 연출하잖아요. 그래서 이 립 펜슬 또는 베이스 립을 필수로 사용하는데요. 입 큰의 플러피 립 펜슬을 진짜 좋아하고 올해 가장 많이 썼던 이유가 크리미한 이런 펜슬 타입이 하나 있고요. 다른 립 펜슬들과 다르게 이렇게 파우더 타입이 하나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그냥 매트 립을 연출할 수도 있어요. 립 펜슬 하나에 두 가지 제형이 들어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되게 좋아서 정말 정말 손이 많이 가는 제품인데요. 우선 펜슬 타입으로 입술 라인 이렇게 따주고 컬러감이 엄청 누디한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소량만 탁 발라서 이렇게 번지듯이 해주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립 펜슬이고요.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파우더 타입은 훨씬 진하게 발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입술 안쪽에 누디 립 느낌으로 깔아주고 립 제품은 제가 진짜 맨날 거의 다른 거를 쓰고 올리브영에 있는 립 전부 다 모두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게 최고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상황에 따라 다 다르고 그 제품들마다 다 매력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머랭이들한테 인생립이라고 하나 추천할 수 있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잘 쓰고 있는 거 그런 것들 추천해보자면, 이 제가 입술이 되게 건조하기 때문에 립 오일이라든지 립 플럼퍼 같은 거를 되게 자주자주 가지고 다니면서 발라요. 웨이크메이크 듀이즈 맥시 글로스 12호 펄리 라벤더. 일단 사이즈가 엄청 작아요. 굉장히 컴팩트한 사이즈여서 쏙 한 손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휴대성도 되게 좋고 글로스 제품인데 너무 답답하거나 끈적임 없이 입술에 딱 올렸을 때 굉장히 예쁘고 맑은 광을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매트 립 같은 거를 발라놓고 입술 안쪽에만 이렇게 톡톡 촉촉한 느낌으로 살짝 누디한 듯 반짝이는 그런 느낌으로 연출하는 거를 최근에 엄청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머리색이 밝아졌기 때문에 쨍한 립을 바르면 너무 좀 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런 느낌으로, 아 뭔지 아시죠? 너무 예쁘죠? 누디하면서도 살짝 채도 있는 립을 좋아합니다. 최근에 좀 잘 바르는 조합으로 요거 두 개를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마지막 올영 세일 추천템, 제가 영상에서 주구장창 바르는 하이라이터 오프라의 페퍼민트입니다. 요거는 제가 항상 영상에서 메이크업 마무리 단계에 발라주기 때문에 우리 머랭이들 너무나 익숙하시죠? 원래는 이거 클라우드9 컬러를 되게 잘 발랐었는데 언제부턴가 이 페퍼민트 컬러를 더 자주 바르게 되더라고요. 클라우드9 컬러는 진주광? 약간 핑크기가 도는 컬러인데 조금 더 자연스럽게 바를 수 있는 컬러가 이 스킨톤의 페퍼민트거든요. 자연스럽게 내 피부가 원래 좋은 듯 쉬머한 광택을 내주는 그런 하이라이터인데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게 미니 사이즈거든요. 제가 요거를 진짜 맨날 바름에도 불구하고 미니 사이즈인데 양이 줄지가 않아요. 요거 하나 사두시면은 삶의 반절 정도를 쓰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하이라이터를 선택할 때 무조건 입자가 정말 곱고 광택이 뛰어난 제품을 선택하거든요. 근데 이 하이라이터가 딱 그래요. 내 피부가 그냥 빛나듯이 연출되는 그런 하이라이터예요. 바른 듯 안 바른 듯 하면서 내 피부 원래 빛나요. 딱 이런 느낌으로 연출이 됩니다. 살짝 가격대가 있는 제품이긴 한데 또 올영 세일 때 사면 저렴하잖아요. 여신존에 이렇게 발라주면 특히나 너무 예뻐요. 윤기 나는 그런 하이라이터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해주면 올영 세일 추천템들로 이유 있는 메이크업 끝! 저는 빠르게 머리를 정리해보고 올게요.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똥머리 해줬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올리브영 찐템들로 이유 있는 메이크업 해봤는데요. 좀 손민수하고 싶은 제품들 생겼나요? 사실 대부분이 다 제가 평소 영상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는 제품들이라 우리 머랭이들이 대부분 오늘 제가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제품들 다 갖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혹시나 보시고 나 저거 없는데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저는 이번 영상 성공한 것 같습니다. 이번 올영 세일이 올해 마지막 세일이라고 하는데 벌써 이제 올해가 끝나가는 것 같아서 좀 속상하기도 하면서 또 내년이 기대가 되는데요. 마지막 세일인 만큼 아마 할인율이 대부분 엄청 클 거라고 예상이 돼요. 저도 이번 마지막 올영 세일 기간에 잔뜩 쇼핑을 할 예정인데 우리 머랭이들 혹시나 또 좋은 제품들 많이 알고 계신다면 댓글로 마구마구 알려주세요. 그럼 이번 영상이 많은 머랭이들께 도움이 됐길 바라며 마지막 올영 세일 모두 즐기세요. 안녕!